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건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고딩 벌레 라이프. 오늘 새롭게 찾아볼 벌레는 바로 여기 이 흙무더기 있습니다. 과연 어떤 벌레일까요? 자,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돌을. 자, 여기 요돌을 먼저 들어볼게요. 오, 말하자마자 바로 나오네요. 여기 보이세요? 바로 쥐며느리 그리고 공벌레 그런 종류입니다. 이렇게 생긴 이제 친구들을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채집을 해가서 제가 화학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번 사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여기 한 마리 이렇게 넣을게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몇 마리 채집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돌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야, 뭐야, 진에 조그만 거 있네? 조그만 진에. 여기는 없고, 이제 이쪽 위주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돌. 오, 여기 큰 거 있다, 큰 거. 자, 여기 쏙 해서 넣고, 여기도 아까 한 마리 있었는데요. 자, 여기. 일단 10마리 정도만 챙겨서 데려가 볼게요. 자, 여기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다른 데. 자, 일단 간단한 준비물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이 있죠. 통, 키울 수 있는 통. 이렇게 플라스틱 통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유리병도 되고, 여러 가지 통 그냥 다 셉니다. 바닥재로 이제 코코피트를 좀 쓸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바닥재가 수분을 좀 머금고 있어야 되고 습기가 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 코코피트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같이 여기 개체가 좀 들어있는데, 그 개체를 채집하면서 같이 낙엽을 좀 채취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낙엽이 있어야 생존율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친구들의 먹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낙엽으로는 먹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육식성,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 사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물고기 사료 이외에도 이제 채소, 그리고 먹다 남은 뭐 찌꺼기 이런 것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칼슘제를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칼슘제는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나중에 좀 구입을 해서 수량씩 좀 투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통을 준비했는데요. 이 통에 코코피트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거 치워두고 준비해준 코코피트를 이제 부어주겠습니다. 자, 무시다 버리고. 진짜 사육방법은 간단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요 위에 이제 낙엽만 깔아주면 됩니다. 낙엽이 이제 은신 쳐도 되거든요. 자, 이제는 낙엽을 좀 깔아줄게요. 낙엽을 너무 많이 가져왔네요, 지금. 일단 먼저 이 친구들로 키워보고, 제가 부족한 아이들은 좀 더 채집을 해서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입을 할게요. 자, 자, 이렇게 사육 세팅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간단하죠? 엄청 간단해요. 이제 여기서 뚜껑 닫고 수분 유지만 이제 분무기로 조금씩 해주시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와. 그리고 이제 먹이를 좀 줄까 말까 하는데, 수시 낙엽이 삭는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알로 한 두 알 정도만 넣겠습니다. 자, 여기로 하나 두 알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면 먹겠죠 뭐.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쥐며느리를 좀 세팅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수가 적어서 제가 채집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이나 이제 모레 한번 채집을 더 해서 여기다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